안녕하세요. 향기똥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또 너무 추우고 그러면 관절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은 관절에 좋은, 관절 중에서도 특히 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무릎. 자, 무릎에 좋은, 혈자리. 예. 그리고 무릎 통증이 있으시면 그 통증과 무릎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아로마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 사진이 보입니다. 자, 이게 제가 혈자리인데요. 무릎에 좋은 혈자리인데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한번 굽히시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라면 자, 무릎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부분.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동그란 뼈가 잡혀지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슬개골. 네, 그 양쪽으로 보시면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내 무릎을. 그 슬개골 옆으로 가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안쪽, 외쪽 이렇게 있어요. 요 부분은 그 다리의 바깥쪽이고 요 부분은 안쪽인데 안쪽에 있는 이 요환부는 소리가 나네요. 내스란.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은 외스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혈자리도 무릎 통증을 완화하거나 또 무릎에 좀 내가 무릎이 좀 자주 아프다. 아니면 좀 내가 무릎이 좀 약하다. 이렇게 무릎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이런 혈자리로 요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거나 풀어 주시거나 예, 지압을 해 주셔도 좋아요. 자, 여기 외스란에서 허벅지 쪽으로 쭉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그 대퇴골 옆으로 해서 뼈 옆으로 해서 허벅지에서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쏙 내려가는 부분. 이거를 좀 잡기는 조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왼손을 무릎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무릎이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내 무릎을 잡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쪽이겠죠?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인데 이렇게 해서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한부가 느껴져요. 뼈 옆으로.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잡아서 손과 손이 이렇게 무릎이고 손으로 해서 이렇게 요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부분이 외측이 양구 그리고 여기 엄지로 느껴지는 요 부분이 혈의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좋아요. 여기 안쪽 혈의 부분, 양구 부분 요두 분, 요 부분이 안쪽과 외쪽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렇게 잡아서 요두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거나 지압을 해주셔도 좋아요. 네, 다리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무릎뼈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무릎 관절, 여기가 종아리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외측이니까 외스란, 내스란. 해서 요 부분도 꾹꾹 눌러주시거나. 예. 그리고 보면 또 무릎에 좋은 혈자리가 있어요. 자, 무릎뼈 바로 안 반대쪽, 이 안쪽이죠? 반대쪽, 안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 위중이에요. 위중도, 여기, 이 혈자리도 너무 좋죠? 치질에도 좋아서, 이 부분에, 위중 부분에 이렇게, 뭐, 정맥류처럼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이런 분들은 꼭 치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약적으로 그분을 꼭 사혈해 주기도, 많이 사혈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치질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그럼 그 부분, 위중, 거기도 쏙,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마사지, 문질러 주시는 것도, 무릎에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자, 무릎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무릎. 그리고 또, 여기, 그림 보시면, 족삼리라고 있죠. 이렇게, 사살표, 예, 여기.
자, 보면 여기 무릎뼈라고 생각을 해서 손가락 네 개를 네. 손가락 네 개를 자, 여기 보면 외스란에서 손가락 네 개를 딱 이렇게 대요. 그래서 네개 정도 내려온 부분. 이 다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손 있잖아요, 손. 자, 독비에서 손가락 네개 정도 내려왔어요. 여기 부분 족삼니예요. 자, 족삼니 혈자리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지압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릎 강화에도 도움되고 무릎이 좀 약하신 분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이 혈자리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혈자리만 알아서 지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아로마 오일들을 발라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돼요. 실제로 내가 스스로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대에서 60대 건강한 성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 캐리어 오일 30ml라고 치면, 캐리어 오일은 뭐, 그 향이 나지 않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는 코코넛 오일, 뭐, 아몬드 오일, 뭐, 다 좋아요. 뭐, 호호바 오일, 뭐, 달맞이꽃 오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오일에다가, 이런 정유들,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죠? 요런 오일들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정유기 때문에 절대 원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에 좀 리액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약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렇게 레시피를 짰어요. 자, 그래서 저는 군약으로 유칼립투스 7방울을 넣습니다. 30ml 캐리어 오일에. 왜냐하면 유칼립투스가 근육통을 잡아주고, 그리고 염증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는 로망 카모마일. 그래서 그 로망 카모마일이 유칼립투스를 좀 도와줘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약간 수딩작용. 통증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티버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우선 이 오일은 다리를 좀 튼튼하게 해줘요. 베티버 에센셜 오일을 6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 1방울 넣어줬는데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이 다른 에센셜 오일들의 약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 이렇게는 아로마 레시피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자, 무릎이 좀안 좋으시거나 무릎 통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무릎을 좀 발라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요 혈자리 위주로 앞뒤로 부드럽게 발라주시면서 혼자 마사지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해줘도 좋지만, 제가 뭐, 다른 분을 해주실 때 이걸 써도 좋고, 내가 내 스스로 해도 좋고, 네. 집에서, 나 혼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지키는, 내 스스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아로마 마사지, 셀프 마사지. 네, 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